서울 서남권의 중심도시 강서구는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기획했습니다. UCT 기반 계획도시인 마곡지구와 구도심을 연결하여 구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핵심 목표인데요. 스마트 도시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도시의 교통, 환경,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여 주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똑똑한 도시를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주민 불편 관련 데이터를 꼼꼼히 수집하고 촘촘히 분석한 결과 지역 문제를 최소화하고 스마트 도시를 더 강화시켜 지역 전체를 기술로 연결하는 강서 맞춤형 스마트 도시 서비스 41개를 도출했습니다. 미래 도시 강서의 가치를 더하는 스마트한 서비스들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강서 맞춤형 스마트 도시 첫 번째 프로젝트,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리미트 스마트 프로젝트입니다. 리미트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 하나. 하교 시간 강서구의 초등학생 A는 오늘도 안전지도사의 보호 아래 즐겁게 귀가합니다. 자녀의 귀가 알림 서비스를 받고 안심하는 부모님의 표정 보이시나요? 강서구 주민 B씨, 늦은 밤 안전한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색깔을 인도에 표시해주는 바닥 신호등과 로보젝터, 음성 안내 기능을 갖춘 스마트 횡단보도가 어두운 밤에도 무사히 길을 건널 수 있게 안내해주네요. 또한 여성 1인 가구와 점포 지원, 안심 귀갓길 조성과 귀갓길 말동무, 워킹 스쿨버스 앱 구축으로 안전하게 거주하는 보행도시를 만들어갑니다. 리미트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 2.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를 아파트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강서구는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곳곳에 RFID 종량기를 설치합니다. 카드를 태그해 내가 버린 만큼 결제하고 종량기가 가득 차면 바로 수거해 가는 편리하고 위생적인 일상을 기대해 주세요. 이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CCTV 고도화, 부설 주차장 공유 앱 구축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스마트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리미트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 셋. MZ세대의 필수템, 전동 킥보드 많이들 이용하시죠? 전기자동차와 전동 킥보드가 대세인 요즘, 충전 걱정도 없으셔야겠는데요. 전동 휠체어 충전부터 CCTV, 와이파이 공유기, 가로등까지 한 대 모아놓은 스마트폴이 강서구 곳곳에 설치됩니다. 또한 강서 둘레길을 따라 트레킹도 스마트하게 가능해집니다. 트레킹 길 테마 지도가 등산로, 둘레길, 무장애 길, 관광 명소를 안내드립니다. AR로 보는 전망 명소, 기대해주세요. 이러한 스마트 공유와 신기술을 통해 강서구를 즐길 수 있는 편리함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리미트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 넷. 스마트 기기로 건강까지 책임진다고요? 인구 순위 2위에 해당되는 강서구는 남녀노소 없이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독거 어르신,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실시간 안전 확인과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IoT 기기를 보급하고 특히 치매 어르신에겐 반려봇이 함께하여 스마트한 일상을 도와드립니다. 독거 어르신을 위한 IoT 기기 보급과 더불어 실외 미세먼지 저감 장치도 보급하여 스마트한 건강 관리를 위한 활력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서구 스마트 도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기술로 함께 상생하는 도시를 위한 플러스 스마트 프로젝트입니다. 플러스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 하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일반 차량들로 눈살을 찌푸리셨다고요? 이젠 장애인 차량 감지 센서 하나로 불법 주차 경고 메시지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원스톱으로 한 번에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어린이집 등 IoT 실내 공기질 관리,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사업,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으로 친환경 라이프가 시작됩니다. 플러스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 2. 이곳은 방화동에 위치한 강서통합관제센터입니다. 강서구 공무원 FC는 지능형 영상관제 시스템으로 사람, 차량, 사물의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고 이상행동 발견 시 즉시 조치하여 주민 안전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영상관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 교통, 환경을 하나로 연계한 스마트한 통합 플랫폼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플러스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 셋. 강서구에 사는 청년 CC에게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바로 VR 등 메타버스로 서울식물원과 허준테마공원을 즐기는 것인데요. 이뿐 아니라 지역축제, 주민회의, 교육, 강좌까지 직접 그곳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즐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 분야에 걸친 메타버스 도입,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필드를 검토하여 구민들이 신기술로 미래 생활을 탐험토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 넷. 최첨단 스마트 도시, 마곡지구에서 근무하시나요? 사옥 1층에 펼쳐진 스마트 가든에서 지친 일상을 벗어나보세요. 초록의 식물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차 한잔 어떠세요? 강서의 꿈나무 어린이들도 함께 스마트 상자 텃밭을 가꿔볼까요? 스마트 가든을 조성하고 스마트팜을 활성화해 구민들에게 도심에서 식물과 언제든 함께하는 친환경 일상을 선물해드리고자 합니다. 플러스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 5, 마곡 문화의 거리에 가보셨나요? 발산역에서 스페이스 K까지 이어지는 녹지 구간을 따라 현대미술과 미디어 아트를 감상해보세요. 퇴근 후 일상 속에서 즐기는 문화예술도 스마트하게. 정말 근사하죠? 그리고 공유자전거, 킥보드 등 다양한 공유이동수단을 하나로 융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강서구의 모빌리티 사업 덕분에 주민 D씨는 도시교통난 해소,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최소화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이네요. 사계절 내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즐기고 싶다면 스마트 쉼터는 사시사철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고 더위와 추위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곳에 들러 잠시 쉬었다 가세요. 강서구는 마곡 스마트 스트리트 조성, 퍼스널 모빌리티 확대, 무정의 길 안내 앱 개발 등 누구나 장소에서 거리로, 거리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접근 가능한 스마트 링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강서구의 보다 똑똑해진 서비스들 어떠셨나요? 미래로 한 발짝 다가간 것 같지 않으신지요? 미래도시의 가치를 더하는 스마트 도시 강서. 강서 맞춤형 스마트 도시의 완성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강서구 스마트 도시는 구민의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계속 진화합니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강서구 많이 기대해주세요.